네, 2024년도 새해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세우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으로 오늘 같이 읽었고요. 그것은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할 일은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 집사람이 지금 바로 여기 교회 앞에 리버밴드 하스피털에 지난 수요일 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금방 병원에 워낙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통 이제 처방을 받으면 곧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갔더니 의외로 맹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쭉 하고 나니까 맹장이 이제 이게 염증이 심해서 이제 파열이 됐다는 진단이 나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같으면 제가 그 입원을 했을 때만 해도 바로 그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의술이 더 발전이 됐는지 일단은 항생제를 아주 투여를 계속 하더라고요. 해서 어느 정도 그 염증이 가라앉고 좀 이렇게 부위가 빠지게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간단한 수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바로 수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갔으니 오늘이 5일째가 되죠. 그래서 아마 곧 안정이 되면 일단 퇴원을 한 다음에 한 6주 정도 한두 달 정도 후에 이제 수술을 하면 안전하고 또 간단하게 수술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참 불행 중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고 우리 지난 12월 달이 우리 시니어 그룹 중식 당번이었는데 다 끝내고 입원을 하게 돼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생각을 조금 연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번 이 병처럼 우리 할 일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할 일을 일단 끝을 내고 입원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바톤을 이제 일구로 넘겼잖아요. 일구에 또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우들께서 제가 가능하면은 좀 이걸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제 겪을수록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처럼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하고 또 힘을 서로 보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대단히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절망적으로 가령 뭐 고칠 수 없는 불치어 병도 아니고 또 잘 완쾌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그건 또 확실한 결정은 담당 의사가 하겠지만요. 그래서 퇴원하면 이제 얼마 동안 안정을 취하고 그러면 한 한두 달 후에 이제 간단한 수술로 모든 것이 잘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또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출발을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이루어질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되게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은 뭐 나는 젊고 건강하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죽음은 저 연세 높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관련되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을 해왔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측을 불허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육신, 몸을 의미하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허물어지면 또는 몸에서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면 또는 죽게 되면 천국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권좌에 유난히 지난해 또는 그 앞서 지난해 쭉 보면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 참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전 언니 집사님도 그렇게 건강하셨고 지난 여름만 해도 아주 여행도 다니시고 또 우리 같이 만나기도 하고 저도 지난 여름이었죠. 전 집사님 특별히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제 같았는데 지난 12월 말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조은희 권사님도 참 하나님 불러가셨고요. 어떻든 우리 주변의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는 그런 아주 실감 있게 느꼈던 이 최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장막지 우리의 몸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집이 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과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땅 위에서 살지만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육신은 얼마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흙으로 이제 땅에 남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죽음과 천국과 그 죽음 그 사이에는 어떤 큰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얼마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장소가 없고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막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예수님이 서서 그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느 중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할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땅에 흙이 되었던 육신과 육신 부활하죠. 부활하고 다시 연합이 되어서 그때는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른,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영화로운 몸, 영화된 몸,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 완전한 인격을 육신과 영혼이 합쳐서 이루게 되고 그 영화로운 몸은 다릅니다. 오늘 이 지상이 우리의 몸이 아닌, 다시 말하면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천국에도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처럼 태양계를 중심해서 이 지구가 도는 그런 체계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 연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궁한 세월의 연장이기 때문에 지상처럼 뭐 새해가 오고 다음해가 오는 그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그런 완전한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영화로운 몸이 돼서 다시는 뭐 사탄이 역사하지도 못하고요, 질병이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낙원의 세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받을 내세워 축복인데, 그러면 우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의 그 인격을 주셨거든요. 캐릭터,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모든 백성들 또는 사람들은 각자의 그 마음에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목표, 꿈 또는 어떤 되고자 하는 그런 각자의 그 개성에 따라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그런 그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을 한다거나 나는 이런 공부를 하겠다, 나는 저런 공부를 하겠다. 지난번에 지금 시에 들어간 그 손녀가 거침없이 말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뭘 공부하고 싶어 했더니, 아, 자기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왜 그래 했더니, 이게 좋아 보이나 봐요. 어쨌든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자, 여기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좋은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남긴 성경이거든요. 사실 솔로몬 자신도 젊은 시절에 꿈이 많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드린 번제입니다. 제사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양을 아니면 소를 또는 염소를 이제 제물로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솔로몬은 번제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1천 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청년, 아주 야망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꿈이 컸고 야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솔로몬은 그 후에 왕이 되었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이 될 왕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가운데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야망을 키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또 그 중에 일화가 있죠. 하나님 물었죠. 솔로몬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대답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했잖아요. 이걸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그 야망이 컸던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이 본문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네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지금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년의 때에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은 참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그런 말처럼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잉 회사 사장은요, 그 어릴 때 20대 때 그는 꿈이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었답니다. 누구 꿈대로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아주 세계 가장 큰 항공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애플 컴퓨터를 만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21세 청년의 때에 그는 컴퓨터 회사를 차렸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젊을 때에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2024년도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우리의 꿈을 우리 모두 각자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말씀은 그러면 각자 이제 가는 길이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자의 직장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나가고 보호하는 그 점에서는 다 같잖아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비록 외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공동의 어떤 목표 꿈이 있듯이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또 가는 방향이 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참 가치 있는 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들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선 생명부터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마시며 살아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라든지 공기 또는 물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태양의 빛이라든지 이 모든 혜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땅에 보내서 호강을 받게 하고 왕으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도 우리가 때때로 많은 헌신을 하잖아요. 가령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우리가 그 부모님이 사람을 계신다면 모든 걸 다해서 기뻐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왜?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나를 참 위해서 많은 수고해준 은혜를 베푼 분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베푼 분을 잊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참 각오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각오를 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오래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각오하면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죠. 위에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보면 어느 한마디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는
이런 것을 참고 고난을 견디고 고생이 오더라도 때로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의 그 하나님이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한 해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어떻게 잘 결말을 맺는가, 삶을 마감하는가. 우리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때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잠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세상을 떠날 때 꼭 거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섰다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이라는 것입니다. 서고 싶다고 서고, 나는 그 서고 싶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그 의미거든요. 영어를 보면 must.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언제?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거쳐가야 될 장소 하나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말은 꼭 벌을 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그에게 영광을 받게 하고 면류관을 쓰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고 상급을 받게 하는, 예,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뻐시게 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이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 일생 동안 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해도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많은 그 살아오면서 남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할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인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은 컴퓨터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뭐 몇 년 전에 넣어놓은 그 어떤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10년이 지난 다음에 열어 그대로 있거든요. 다 하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컴퓨터도 그렇게 방대한 양을 다 기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뿐 아니라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수백억 명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다가 와서 종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그동안 주인이 없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남긴 일을 보시고 주인이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는데 그가 남긴 이문까지 전부터 보태가지고 그에게 갚아주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뭔가 하며 살아오잖아요. 그 중에는 선을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소자 작은 아이, 작은 사람, 별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 자에게도 베푼 그 선 또는 그 작은 선행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야 우리가 한 거 별거 아닌데 조그만 아이에게 뭐 우리가 뭐 냉수 한 컵 뭐 그지 주는 게 예사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후하고 그리고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로 크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칭찬을 그리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 큰 상을 받았을 때 놀라죠. 아니 주님 저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이러한 게 없습니다. 그 의인들이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그 종들이 주인에게 반문합니다. 너무 큰 상을 주시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직접 가서 섬긴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베푼 작은 선행 그것이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한 그릇의 수능이 될 수도 있고 커피 한 잔 될 수 있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은 마치 자신이 대접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은 무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상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건강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몸을 주시고 참 좋잖아요. 이번에 집사람 저 딱 누워있으니까 제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도 와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러더라고. 아, 주일, 내일 주일인데 예배도 드리고 싶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꼭 기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1월 달 우리 일구에게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 그 안장노님 LA에서 어제 그저께 오셔가지고 또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 그 교인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뭐 고추장도 큰 통을 하나 가져오고요. 뭐 포기김치도 많이 가져오고 또 뭐 튀김 가루도 뭐 이게 박스로 가져오고 많이 가져와서 뭐 쌀도 몇 또 그 가져오고 그래서 내려놓고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눈이 온답니다. 저 캘리포 넘어가는 그 높은 그 산 쪽에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눈길에 막히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천상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도착을 했겠죠. 어제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참 대단한 건 그 장로님이 그 먼 거리 자동차 하나 딱 운전대 잡고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요. 저녁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까지 오셨더라고요. 또 와서 이제 또 사업 거리처가 있으니까 방문도 하시고. 그런데 꼭 오면 또 우리 그러면서 그 글을 남겼어요. 2023년도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는 유진중앙교회를 알게 되고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 한마디라도 참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구나.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우리가 뭐 썩 좋아서가 아니라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설령 조금 뭐 나와 그런 깊은 교제가 없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품어주는 마음 그리고 작은 냉수한 그릇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특히 구역 식구들 참 좋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우리 음식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 오늘 그 우리 구역장님께서 김치 꼭 가져가라고 얘기를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또 필요한 분 혼자 계시는 분들 그 뭐 저 김치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사랑이니까 좀 받아가셔서 우리 드시면서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그런 기도의 제목도 가지시고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건강할 때 시간 주어주실 때 재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우리 선용을 해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여기 유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풀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푸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일구역의 교우들이 또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매주일마다 따뜻한 음식으로 준비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구찬송가는 511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기도를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황규준 집사님 가족 일동께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현 장로님 무명으로 감상금 해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대진 이경희 집사님 가족 헌금해 주셨습니다. 주일헌금 이재찬 따슬 집사님 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우는 아니지만 장건순 장로님 이경옥 권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헌금 윤예빈양 리사씨 헌금해 주셨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송미남 집사님 가족 김성태군 테라로메로 감사합니다. 김태연양 이윤실 집사님 신년감사헌금 무명으로 또 최종숙 권사님 그리고 김찬희, 김솔 집사님 여름, 가을, 봄 주님 놀라우신 계획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한 한 해 보내게 주시는 기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11조원금 김성문, 이재미 집사님 가족 11조원금 한글학교 후원 선교헌금 건축 성가대 후원 최종숙 권사님 이병철 송윤 집사님 가족 11조 헌금 해주셨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 함께 11조 헌금 조태연 조성희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에게 평안함과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각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 결산을 위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을 해왔는가 우리 같이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다음 주일 예배 후 점심 먹고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희 교회가 대학생 점심 봉사 맡은 일정, 일자가 1월 26일이고요. 2월 16일,
이번 겨울학기 두 번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수고해 주실 분들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구역 이번 한 달 동안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오셔서 이번에 우리 황교진 집사님 참 위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자녀분들과 함께 수고를 해 주신 우리 분께서 이제 오는 이번 주 중에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황 집사님 건강이 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건강하셨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노쇠지셨지만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시고 연로한 교우들 평안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을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영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주님 기뻐시게 하기 원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여기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